우리 커피 한잔님께서 얘기한 대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다같이 휘리르 뽕! 자, 상해 질병 1호종 수습이에요. 1호종 수습이. 그래서 일단 1호종 수습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장 내용과 가입 한도 그리고 본 내용은 사용한 회사의 약관은 타사 상품의 약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해 1호종 수습이에요. 상해 질병 1호종 수습이. 일단은 1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각 회사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으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별치지 3조에 1호종 수습이. 일단 매회 지급이 되는 회사가 있고 매회 지급이 안 되는 회사가 있어요. 매회 지급이 안 되는 회사들은 일단은 여기가 매회가 안 써 있고요. 매회 지급이 되는 회사들은 이렇게 매회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구체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1종이에요. 1종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상해 및 질병, 그 치료 목적의 분류 코드입니다. 네, 그리고 종수수비는 지금 현재 토토보님께서 얘기한 대로 뭐 하나나 DB 그리고 M사 이런 데가 생보 약간 매회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 같은 질병 그리고 임신 출산 제왕절개 요실금 치액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가능하죠. 자, 일단은 1종 같은 경우는 뭐냐면 피부 이식 수술 25cm 미만인 경우. 네, 이런 경우는요, 피부 이식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더마톰 장비 이용이 가능하고요. 피부만 채취했을 때 이식하는 수술을 이야기함으로써 일단은 피판 수술과는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3종 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해 같은 경우는 주로 화상, 상해 사고 등 상해 사고가 큰 경우에는 피판 이식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질병 같은 경우는 피부 종양이 많이 있고요. 그 여기 보시면 뭐 지금 1등 그 종수습의 1종, 1종에 보면 뭐 단 치료 목적의 유방 절제술은 수술 개시로부터 60일 이내에 2회 했을 때는 한 번만 지급된다. 각 회사마다 조금씩 약관이 좀 꼬여 있어요. 네. 그리고 7번에 비골 수술. 이것도 다 1종에 속하고요. 비중격 만곡증 있죠? 아무래도 비중격 만곡증이 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단은 코뼈 휘어진 거. 그래서 일단은 뭐 상해로 다치든 질병으로도 코뼈 휘어진 거. 이런 거 나중에 다 1종에서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손가락, 발가락 절단. 어우, 이거 무섭네요. 절단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골 관절의 2단에 수반한 것. 이게 모두 다 1종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방 절단을 제외한 모든 수술. 유방 절단은 유방 전체의 3종에 해당이 되고요. 유방 절제, 국소 부위. 그리고 상해 같은 경우는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한데, 질병 같은 경우는 만모톰이나 종양 제거술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 이식 수술 1종에 포함이 되고요. 기타 유방, 뭐 농양, 고름집 이런 것도 다 1종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비골 수술, 비중격 만곡 다 1종.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절단 이런 거 모두 다 1종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골 수술 같은 경우는 코뼈 휘어진 거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상해로는 각종 사고로 인해서 폭행 등은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요. 우연성이 충족이 돼야 돼요. 우연적이고 급격하고도 외래적인 거. 이런 게 충족이 돼야 상해에 해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질병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대로 J34, 그래서 코, 부비동의 기타의 장애, 그 J34.2 비중격 만곡증이죠. 생보 약관에 쓰는 회사 중에 안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J31 만성 비염의 계열 수술할 때 동반해서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1종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손가락 발가락 절단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살만 잘려나가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근육층이 잘려나가는 경우는 해당이 가능합니다. 이 항목은 아니고 다른 항목에서 특히 상해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이 되죠. 특히 뭐 글라인더 작업 같은 경우 질병 같은 경우는 절단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당뇨 합병증 아니면 특정 질병 후유증 뭐 코로나 후유증의 경우도 이런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1호종 수술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근골 수술이에요. 일단 여기 보시면 손가락 발가락의 골관절 관열
이런 부분들은 일종에 포함이 되고요. 아,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까 팩트 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일단은 1종 같은 경우는 질병, 관절의 경우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질병, 이런 거는 모두 다 일단은 관절에 속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일단 여기 보시면 근, 건, 인대, 연골, 관여 수술, 이 모든 게 다 근육, 건, 아킬레스건, 뭐 인대, 관절, 아니면 관절 연결부, 연골, 이런 거에 다 일종의 포함이 가능하고요. 상해 같은 경우는 운동선수 중이나 운동 중 상해 사고로 인해서 상해에서 가장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일종에서 가위반도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해 종수두비의 가장 큰 단점은 하나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뭐 질병 같은 경우는 M코드, 특히 T눈 같은 경우는 L84거든요. 양성, 종양, 지방조, 이거 다 D코딩이에요. 근데 표피층이 아닌 근층까지 절개가 이루어진 경우 일단 이렇게 해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5번이에요. 만성 부비관염, 근본 수술, 이런 부분들은요 아무래도 질병, 아까 좀 전에 설명 들었어요. J32 만성 부비동염, 이렇게 해서 부비강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상 부비강 아니면 감염된 부비강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런 걸로 세분화되어서 일단은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종에서 네. 그 다음에 17번 편대 아니면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이에요. 이건 특히 애기들이 많이 하죠. 코나 이면 입두로 넘어가는 구간 질병 일단 J35.6이라고 합니다. 편도질환, 이런 거는 아데노이드나 비강, 혀, 편도로 인해서 여기 밑에서 아데노이드를 살짝 절제하는 건데요, 이럴 경우 일종에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23번이에요 하지정맥류 근본 수술 및 손가락 발가락 혈관 관열 수술, 이런 부분 역시 상해에서는 손가락 발가락이 깊게 베어서 동맥, 정맥을 다쳤을 때 이럴 때 수술에서 지원이 되고요. 질병 같은 경우는 하지정맥류 아니면 손가락 발가락 네, 그리고 동맥, 정맥류 이런 거에서 일종에서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1.2에요 여기서 보면 입술샘 아니면 입첨장샘, 혀샘 아니면 어금니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요, 일단은 뭐 혀 및 생감 아니면 턱 및 생감, 침샘을 말하는 것인데 타석만 제거 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질병 같은 경우는 타석증이나 양성 종양 아니면 작은 침샘 해당이 되고요. 이하선은 3종에 포함이 되고 악화선 및 설화선은 2종에 포함이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탈장, 근본 수술 이런 거 다 1종에 포함이 가능하고요. 뭐 질병 같은 경우는 K040서부터 K46번까지 이 모든 게 다 탈장에서 1종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이제 직장탈 근본 수술이에요. 이런 거는 직장 탈출, 그래서 K62.3에서 직장 탈출로 인해서 1종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종에서 또 되는 거예요. 치루, 치질류에 말하는 거고요. 대장은 뭐 결장이나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장은 항문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근치술은 근본 치료술, 그래서 1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뭐 질병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렇게 K60서부터 61, 62, 64까지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1종에서 해당 코드는 실비 비급에서 보장은 불가하고 이 부분은 보장을 받으려면은 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단 1세대 실비는 급여도 보장이 불가하다는 거. 네, 그리고 몇몇 손해보험사들은 생명보험에서만 가능하지만 이래서 생보약관, 생보약관 하는 것입니다. 자, 생보약관은 어디가 되죠? DB 아니면은 H손보 그레이드 아니면 H하나 손해보험, 그리고 또 어디가 되죠? MG 몇 군데가 생보약관 쓰잖아요. 요런 쪽으로 생보약관 쓰는 쪽으로 이제 수술비를 가입을 하셔야 좋다는 겁니다. 자, 47번 방관유미 요실금, 이런 것도 역시 생보약관 쓰고 있는 매회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 같은 질병, 그래서 여성에만 해당이 되긴 좀 하는데요, 남성이라서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질병 같은 경우는 N32에서 질환은 말하는 거, 그래서 N39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몇몇의 손보사들은 생보사에서만 가능하고요, 이래서 생보약관 하는 거죠. 어머나 이러니까 좀 약간
남자 생식기질한 바로 너무 이렇게 좀 이거 19금 아닙니다. 어차피 이거 종수수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종에서만 포함이 되는 거 아까 여성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요실금이나. 자, 남성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상해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될지도 아무에게도 그럴 리 없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럴 수도 있어요. 음낭 관여 수술. 질병 같은 경우는 음낭 수종이죠. 음낭 안에 뭐 고환 초막에 액체가 흐르는 뭐 고이는 질환 이런 게 포함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발전하는 혹 종양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낭 같은 경우 있죠. 여기. 네, 그래도 여기에 좀 물이 차 가지고 액체가 고이는 질환. 그래서 여기를 절제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계시는데 좀만 얘기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 바로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왕절개 만추술 이런 거는 이제 여성에만 포함이 되는 건데 임신 출산에 해당이 되지 않으나 제왕절개는 보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몇몇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에서는 뭐 생보약관 쓰는 쪽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생보약관 보호망이 떠들어 되는 겁니다. 자, 예전에 1호종 수술비에서는 자궁의 임신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었죠. 특히 질병 같은 경우는 O코드, 여러 개의 코드가 받으면 음낭 안에 고환 초막에 액체가 고이는 질환, 그래서 발전하며 혹이나 종양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경질적의 의미는 질을 통해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경질적의 의미는 질을 통해서 일단 자궁이나 난소나 난관 수술을 했을 때 경질적으로 시행했을 때 일단은 수술했을 때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질적이라는 의미가 일단 많은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질의를 통해서 라는 의미, 그래서 이런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탈 근본 수술이에요. 여성, 자궁 또는 질이 원 위치에서 벗어나서 질이나 질 밖에 탈출하는 행위. 그래서 질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종에서 포함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쌍꺼풀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안검 하수증. 그래서 여기서 다 뭐든지 1종에 포함이 가능하고요. 윗 눈꺼풀이 처지는 형상.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 안검하수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는 H02.4 안검하수증. 그래서 뭐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1종에서 수술비 많이 예전에 타 먹었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눈물 소간 아니면 형성 수술 아니면 눈간 튜브 삽입술. 그래서 H04.3 4. 눈물길의 급성 만성염증이에요. 그래서 눈물점 확장술 아니면 눈간 튜브 삽입술 실리콘 등 이런 것도 다 1종에서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막, 결막, 공막, 봉합수술 뭐 상해로 찔림 아니면 이물질 인임 후 손으로 비볐을 때 그 질병 같은 경우는 염증 질환으로 인해서 1종에서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는 가장 많이 하는 요즘에 백내장, 수정체 관열 수술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요즘에 다초점 렌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종에서 5종 수술비의 시작쯤은 설명을 돌아가보자. 그래서 질병명 및 이러한 유해 수술이라고 말이 얼마나 많은 질병과 수술을 담고 있는지. 그래서 질병 같은 경우는 H25 노년 백내장, H26 기타 백내장, H27 수정체 백내장 이게 다 1종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여기 보시면 뭐 이것뿐만 아니고 수많은 눈에 수술했을 때도 1종에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1호종 수술비는 뭐 시작쯤에 설명을 돌아보자. 그래서 질병명 및 아니면 이러한 유해 수술이라고 말이 얼마나 많은 질병과 수술을 담고 있는지 이 부분이 매우 구체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관열적 안환회 아니면 이물 제거 수술 아니면 안근 관열. 관열은 처치가 아니고 수술이다. 그래서 수술의 정의에서는 절제, 절단 등의 조작을 가하는 거. 그래서 관열, 비관열 1종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82번에 보면 중이인의 튜브 이치 유치술. 그래서 일단 중이염 종류 그리고 뭐 H68 치료가 뜨면 동반 질환으로 뜰 수 있겠죠. 보조상병에 대해서 수술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1호종 수술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내시경, 카테터, 고주파, 경피적 수술, 칼을 대는 수술과는 달라요, 차원이. 하지만 이게 보상이 되냐 안 되냐고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서 약관의 규제에 따라 법률 제5조 2항에 그 재미나는 썰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작성자 불이익 원칙. 내시경, 카테터, 고주파, 뭐 냉동치료, 전기소작술, 아니면 레이저, 뭐 전기소작술, 냉동치료 이런 거는 신의료기술,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보상이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애매모호한 경우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된다. 근데 요즘에 보험회사 아주 나쁜 놈들이죠. 왜냐? 자기네도 유리하게끔 해석이 되죠.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이 돼야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다. 자, 비뇨나 생식기 및 뭐 손가락, 발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비뇨, 생식과 생식기, 특히 남성 뭐 고환이나 전립선 요도 등이 있고요. 여성분들의 질요도, 특히 난소나 난관, 자궁, 요실금이 다른 항목이 있어요. 앞에서 쫙 설명해 드렸어요. 자, 손가락, 발가락, 티눈, L84 다음 페이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티눈으로 인해서 레이저 냉동치료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자, 1종에서 일단은 비뇨, 생식기 및 손가락, 발가락이에요. 여기서 1종에 해당이 되는지. 근데 여기 14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근, 건, 인대, 연골, 관열 수술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티눈 같은 경우는 관열, 메스나 즉 칼 대는 수술을 1종에서 포함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88을 말하는 경피적 수술, 그러니까 냉동응고술, 전기소작술, 티눈은 근막층이나 근육층까지 파고드는 질병이다. 하지만 이런 것도 손가락, 발가락, 관열을 하든 경피적 수술을 하든 모두 다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냉동치료든 전기소작술이든 레이저든 아니면 모두 다 우리가 티눈 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발가락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뚝 딱딱한 구두를 많이 신었는데요. 일단 신으면 티눈이 발생이 많이 돼요. 근데 요즘에는 뭐 칼로 무식하게 뭐 발가락에 그 뭐죠? 마취주사를 놓고 칼로 무식하게 째지 않아요. 그러면 필이 막 엄청 많이 나오고요. 분대까지 감고 2주 동안 엄청 아파요. 요즘에 그렇게 무식하게 안 해요. 여기 나온 대로 안 아프고 효과가 정말 많은, 회복력도 많은 냉동응고술, 전기소작술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는 여기서 보면 관열 수술이고 일단 근, 근육층까지 뭐 도려내야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관열하든 경피적 수술하든 모두 다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 손가락, 아니면 뭐 손바닥, 냉동응고술, 전기소작술만 시행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는요. 근이기 때문에. 메스를 동반했을 때는 관열을 수술한 거니까 제발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위에서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 왜냐? 위에서는 일단은 여기 보시면 경피적 수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약관에서 해석이 되면 냉동응고술에서 보상이 된다는 거고 밑에서는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다 받는 수술비는 피부질환 수술비가 있죠. L00서부터 99까지. 지금도 판매되냐고요? 일단 몇 군데에서 20만원, 30만원 피부질환 수술비랑 질병 수술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옛날 M사에서는 100만원까지 있었죠. 피부질환 수술비가. 그래서 엄청 많은 손해율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